안녕하세요. 봄앤 메이커스입니다. 이번 영상은 러시안 스티치를 배워보는 영상입니다. 기초 스티치인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가 응용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스티치거든요.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. 러시안 체인 스티치는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한 땀이에요. 이렇게 뭔가 쥐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하트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. 요 한 문양이 한 땀입니다. 자, 먼저 이 도안의 중심에서 시작을 할게요. 참고로 저는 실 네 가닥 사용했습니다. 자, 처음에는 레이지 데이지를 먼저 놓아줄 텐데, 레이지 데이지는 이전에 기초 영상에도 있지만 이렇게 실을 뺀 다음 위쪽으로 실을 두시고 다시 같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, 도안의 크기만큼, 이 곡선이 제일 심한 부분 있죠? 여기서 바늘을 빼주세요. 그러면 이 실 안쪽으로 들어오겠죠?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 고리가 걸리게 돼요. 여기서 짧은 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. 이 한 땀이 레이지 데이지거든요. 이걸 똑같이 반대편에도 놓아줍니다. 실을 위쪽으로 두고 같은 구멍, 그리고 곡선이 제일 심한 부분으로 바늘을 빼고 실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당기면 이렇게 실고리가 걸리죠. 여기서 짧은 땀으로 이 실고리를 고정시켜 줍니다.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를 두 개 놓고 이번에는 도안의 아래쪽 꼭지점에서 바늘을 빼줄게요. 그리고 안전하게 바늘기 쪽으로 돌리셔서 이 레이지 데이지 미리 놓은 두 개 있죠?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통과시켜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다시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이 한 땀이 러시안 체인 스티치 한 땀입니다. 이거를 연결해서 놓아주시면 러시안 체인이 완성이 됩니다. 이번에는 이 세로 선에 따라서 연달아서 수를 놓아볼게요.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로 일단 레이지 데이즈를 두 개 놓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손모양이 쉬워서 빨리 되거든요. 이렇게 하면 레이지 데이지가 한 번에 걸리게 됩니다. 다시 같은 구멍,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를 두 개 놓으시고 한 번에 통과시켜서 같은 구멍으로 놓아주었고요. 다시 연달아서 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한 땀,
반대쪽 한 땀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체인 스티치를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도, 나뭇잎 같은 이 모양의 각도를 일정하게 지켜주시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. 만약에 각도를 내가 눈찜작으로, 눈대중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처음에 도안을 그리실 때 미리 선을 이렇게 각도를 그려놓고 해주시면은 훨씬 쉬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각도가 중요한 만큼 이 스티치의 폭도 중요하겠죠. 내가 만약 일부러 이렇게 점점 밑으로 벌어지게 한다거나 넓어지게 한다거나 하면은 그 도안에 맞춰서 하겠지만 일정하게, 그런 게 아니라면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예쁘게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해주세요. 이 체인 스티치의 모양이 자수의 기초 스티치들과는 모양이 비슷하면서 약간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도안에 중간중간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것 같은 자수가 완성이 돼요. 이렇게 해서 체인 스티치를 놓아보았습니다. 뒤에서 맵지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나뭇잎 모양 같으면서도 뭔가 기하학적 문양이 나는 그런 재밌는 스티치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선 장식과 섞어서 사용하셔도 특이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예쁘게 활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